챕터 2에서 지금 74페이지고요. 홀앱에서는 제가 하나는 지금 실행을 해놨습니다. 시험 이전에 어디까지 나갔었냐면요. HTML 문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속성이 있는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그게 find underbar all이었죠?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은데, 요 예제 사이트에서 pythonscraping.com에서 이런 약간은 좀긴 텍스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태그 요소들로 이루어진 사이트들인데, 우리가 하필이면 span 클래스는 레드로 이루어진 태그만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맨 아래쪽에 명령으로 자 bs 언더바 bs는 우리가 그 파싱 해가지고 html 문서 받아가지고 뷰티풀 숲으로 파싱한 오브젝트가 bs였고요. 그 공문 분석에서 우리가 메소드로 접근할 수 있는 게 find 언더바 소문자 all 아니면 같은 기능을 하는 게 find 달문자 all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이름,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게 태그의 속성이죠. 그래서 내가 span 클래스 그린 이 태그들만 쫙 잡아오고 싶으면은 이거 find 올려찾으면 되고 그럼 찾아지는 게 전부 찾아진다고 했죠? find로 하시면 이런 나의 태그 요소들이 다 리스트로 다 반환이 되고 각각의 태그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리스트 갖고 놀았듯이 브라켓으로 0번 하시고 1번 하시고 2번 하시면 각각의 태그 요소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태그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속성을 또 빼올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그에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오고 싶으시면은 맨 마지막에 점 get 언더바 텍스트를 하시면은 텍스트만 나왔었고요. 그리고 get 텍스트 말고도 내가 만약에 뭔가 링크 같은 걸 갖고 오고 싶다. AHIF 옆에 있는 링크 같은 걸 갖고 오고 싶다. 그거는 HTML 태그 안에 있는 묘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HTML 태그에 있는 속성값 자체를 내가 가져오는 것일 수 있는데 물론 뷰티풀숲은 그런 것도 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파이썬 지식과 연관 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하게 다룰 수 있었어요? 내가 find all로 찾은 객체를 span하고 span 태그로 시작하고 그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그린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을 마일 리스트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리스트에 있는 값 요소에 대해서 요소에서 요소마다 get 텍스트를 해서 갖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span 클래스 텍스트 즉 span이나 span 클래스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HTML 문서에서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녀석들만 우리가 싹 가지고 오게 돼요. 이게 뷰티풀 숲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여기 74쪽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이제 가상 쇼핑몰에서 뭐 해볼 거냐? 그림 경로만 가지고 올 겁니다. 쇼핑몰 한번 가볼까요? 스크래핑할 때 중요한 건 일단 사이트가 열려야 되죠?
웹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열려야 우리가 크롤링을, 스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그 쇼핑몰의 어떤 그 아이템이야. 그러면은 진짜 쇼핑몰 아이템이면은 요 엑셀 테이블처럼 생긴 거를 내가 고스란히 나의 CSV 파일에 조금 저장을 하고 싶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는 이미지를 바로 저장하기는 조금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힘드니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들고 오고 싶겠죠?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자, 요걸 오른쪽으로 해야겠다. 예제. 강의노트 77페이지. 자, 제품들의 정보를 저장해보자. 뭐 제품에 여러분들 뭐 갖고 오고 싶어요? 다 갖고 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 저는 아이템 타이틀과 이미지 주소를 갖고 오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미지. 요거를 응용하는 숙제가 호목 3에 나갑니다. 호목 3의 그 미션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DBS5.premium.com 빵뜨네. 아, 제가 URL이 정확히 기억 안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요런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페이지가 있거든요. 어디냐? 스노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판은 로그인 안 해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숙명제는 학생들이니까 뭐 그렇게 크롤링 한다고 해서 조금 문제의 소지도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저희 학교 교내 게시판에 한두 페이지 크롤링 정도를 숙제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 홈페이지에서 아이템의 타이틀을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중요한 게 우선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태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태그를 보니까 자, 베지터블 배스켓은 TBTD로 지금 보관돼 있고 여러분들 글씨가 되게 작아. 그좀 보이세요? 여기? 네, 태그 보이세요? 예, 미안해. 이게 확대가 안 돼. 뭐야? 녹화 안 되고 있었나요? 잠깐만. 녹화 되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러시아 네스팅 돌 보시면은 지금 여기 태그 부분을 제가 글씨를 크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 된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룰렛핑 돌스는 PR ID 기프트 2 클래스 기프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베지터블 배스켓은 기프트 1 아이디의 클래스 기프트라는 PR 태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패턴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헤드 테러 미스터리 박스 어때요? 베지터블 배스켓을 어떻게 갖고 오고 싶어요? 왠지 클래스는 기프트를 속성으로 가진 TR 태그를 싹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검색. 잠깐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지금 밑에 검색이 있습니다. 플렉스는 밑에 있네. 잠깐만. 여기 보이세요? 검색을 마쳤습니다. 한 개의 파일에서 다섯 개의 일치하는 줄을 찾았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정보가 우익 그 이런 행운은 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딱 다섯 개의 제품군을 클래스는 기프트라는 TR 태그로 찾을 수 있다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가지고 와 봅시다. 지금 이거는 URL립 URL 오픈이랑 뷰티풀스에서 GS4는 불러와놨고요. 그다음에 URL 오픈으로 우리가 뭘 불러올 거냐? 이제부터 저 웹사이트에 이 웹사이트를 받아온 다음에 HTML 문서를 구문분석기를 돌린 결과를 DS3에 집어넣을 겁니다. 물론 그 홈페이지 주소는 page3.html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잘 들어왔는지 보려면 print ES3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때요? 태그가 일단 잘 들어온 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데드 패럿, 피쉬 페인팅, 미스테리 박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의 실험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코드를 추가해서 TR 클래스는 기프트 태그 요소들만 한번 정해 보자.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10초 정도 생각해 볼래요?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렇게 할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find on the all. 자, 첫 번째는 네임이죠? TR 태그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find underbar all의 두 번째 아르기먼트는 attribute죠. attribute에서 클래스가 기프트인 걸 어떻게 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딕셔너리로 클래스는 키가 속성 명, value가 속성 값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웃풋은 리스트겠죠? 리스트여야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니까 어디인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디 이게 다 콤마로 이어져 있을 텐데 지금 콤마가 잘안 보이니까 리스트는 my 리스트는 네, find all 하시고 my list 0 한번 띄워 보시죠. 자, vegetable basket에 해당하는 그 태그 요소가 통째로 넘어온 거로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my list 원하시면 또 이번에 러시안 네스팅 돌스 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는 개발자 도구는 닫아도 되겠죠? 자체 보시면서 MyList2는 피쉬 페인팅.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전체 태그 요소에서 이제 여기 제목만 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요 이미지 소스에서 텍스트 말고 태그 안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코드. 제품 목록을 만들자. 어떻게 할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뷰티풀스의 여러 가지 기능과 이 HTML 구문의 구조를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시기 나름인데, 저는 여기에 착안해 볼게요. 어차피 표 구조니까 이 마이리스트 0134가 다 어떤 내부적인 그 계층 구조는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 TV 태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테스트. 마이리스트2에 다시 한번 find all 해서 태그의 네임은 TV 하시고 0번째만 잡아오시고 거기에서 get underbar text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피시페인팅만 나오나요? 물론 뭐 좌우에 저 엔터 치는 거 뉴라인은 나중에 후처리로 걷어내면 되고요. 슬래시 n이 지금 좌우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스트링은 아니긴 한데 깔끔한 스트링을 만드는 거는 다른 라이브러리로 또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모든 아이템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리스트의 각 엘러먼트에 대해서 요 녀석을 싹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인 마이리스트에 있는 모든 뷰티풀스 그 태그 객체에 대해서 모든 다섯 개의 아이템들이 그 HTML 대칭 구조가 같다는 전제 하에 지금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실제 서비스는 이렇게 그 단일하게 이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잠깐만. 리절트 치고 페이트 리절트 해봅시다. 자, 제가 한거 별로 없죠? 그냥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이 마이리스트 뷰티풀스 태그 객체의 리스트의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걔네 안에 있는 요 문구 잡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 TD라는 첫 번째 TD에 딱 접근을 해서 거기서 getText를 해와라 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제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할 것은 뭐냐? 이번에는 get text가 아니고 그리고 정말 뭔가 날렸네. 잠깐만요. 네임은 뭐지? TD 오케이 이렇게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그림 주소를 가져오자. 그림 주소를 가져옵시다. 그림 주소는 보니까 계층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이 클래스 안에 이건 좀 쉽네. img라는 태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거할거 없이 꼭 find all을 하지 않아도 일단 테스트 while list2라는 게또 하나의 그 뷰티풀스 태그 객체인데 거기서 이미지 한번 누르시면 이것까진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요 이미지 소스는 뭐뭐뭐 좀 JPG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잠깐만. 제가 이거를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기에는 없다. 있다. 미안. 갭 텍스트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79페이지에 안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키메뉴 딕셔너리 한 것처럼 이 객체에서 소스라는 키 한번 호출해 볼래요? 어때요? 그러면은 get 텍스트 할것 없이 바로 속성에 있는 속성과 바로 나오죠? 제가 좀 강의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미지의 주소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저희가 할 거는 다 하고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태그를 딱 찾았을 때 태그에서 특정 속성에 대한 속성 값을 찾고 싶으면은 그냥 뷰티풀 다른 게 아니고 뷰티풀스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키 밸류 느낌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속성 값의 속성 키를 딕셔너리 이름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딕셔너리 키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든 아이템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셀프2는 이번에는 iResult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답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에 이미지 태그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src 속성 값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면 리절트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주소만 쫙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이미지 정보를 어디선가 모으고자 하고 한다면 윤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이 주소만 딱 긁어오신 다음에 파이썬에서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지정된 주소의 이미지를 다운로드받는 라이브러리를 로드하신 다음에 다운받아라 이거를 반복문으로 실행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우리의 목표 그림 주소까지 가지고 오는 거 성공했어요.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냐? 이 이미지를 찾는 방법이 지금 저희는 어떻게 했었죠? 클래스 기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 기프트 안에 있는 태그에 ing 태그 안에 이 이미지 정보가 있다는 걸 이용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 구조가 이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그냥 어느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의 .jpg가 속해 있는 태그는 다 잡아오고 싶다. 하시고 싶을 수 있죠? 우리의 그 가장 간단한 예제에서 뭐 있었어요? HTML 문서에서 더 프린스를 다 갖고 와라 명령 내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할때 특수 키를 조합하면은 뭐더 프린스를 포함하는 이러한 문자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잡아와라 조합하실 수 있듯이 내가 만약에 이 그림 파일이 저장된 이 파일명의 패턴을 안다면 이 패턴을 갖고 있는 태그를 다 갖고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지금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냐면 여기입니다. 이미지스는 79페이지입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항상 이게 나온 피하는 부분인데 이미지스는 bs underscore find all 이제 첫 번째는 이거 그 태그 이름이죠?
이미지 잡아라. 그런데 뭡니까? 아무 이미지나 잡아오지 말고 소스 속성명에 해당하는 속성 값이 알리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이거든요. 정규 표현식 중 컴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문자열의 패턴을 지정하는 겁니다. 디테일은 생략하겠지만 이게 뜻하는 거는 점, 점, 슬래시, 이미지 폴더 슬래시, 기프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점 JPG라는 파일 목록, 요 패턴을 가진 스트링만 가지고 와라 합니다. 여기서의 find all은 이런 패턴의 속성 값을 가진 이미지 태그만 가지고 와라입니다. 뭐좀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정규 표현식은 우리가 검색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이그잭트 매치죠. 딱이 문자에 들어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어떤 양식을 지정한 다음에 그 양식을 만족하는 모든 텍스트를 한꺼번에 검색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검색 양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5분 안에 설명하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규 표현식은 살면서 어떠한 시험에 있더라도 절대 안낼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일단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정규 문자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규 문자열이라는 건 선형 규칙을 연달아 적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수 느낌으로 아무렇게나 생성한 문자열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적용한 것들을 이어붙여서 생성할 수 있는 문자열을 정규 문자열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A는 적어도 한번 나타나. B는 1에 붙여서 B는 정확히 다섯 번 나타나. 그 다음에 C는 짝수번 나타나. 그 다음에 D랑 E는 둘 중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 정규 표현식은 이런 규칙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AA 한 번이니까 A는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A가 몇 개든 상관없고 0개여도 되는 겁니다. A는 한 번, 적어도 한번 이그잭트하게 한번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몇 개든 상관없고 0개여도 되는 거고요. BBBBB는 그냥 연이어 다섯 번. CC 별은? 자, 별이라는 거는 0번, 1번, 2번인데 그 CC 자체가 0번, 1번, 2번이니까 CC가 아예 안 나타나거나 CC 이런 패턴을 저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 또는 E를 나타내는 건 D,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그 바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더 꼼꼼하게 정의를 하면 그 정규 표현식 표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검색하려는 문자열을 내가 정규 표현식으로 잘 정의했는지 보시고 싶으면은 이런 데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저런 문자열을 만족시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패키지 RE 패키지를 불러가지고 뭐 주어진 문자열이 우리의 패턴과 일치하느냐 아니면은 그 패턴을 대표하도록 만들어라 하고 아래층 컴파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게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정규 표현식 키워드를 제가 자주 참조하는 책에서 아예 가지고 왔어요. 그 대소문자의 범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번 이상, 적어도 몇번 나타나라. 특수 기호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특정 검색 결과를 갖고 오는데 얘는 빼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 문자에 이런 정규 편의식 기호를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메일 주소는 아무 그 점이랑 언더바를 포함하는 아무 아이디나 올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아무런 문자를 다 지정했고요. 중간에 앱 보이시죠? 앱. 그다음에 이렇게 더하기라는 거는 최소한 한 글자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애시라는 거는 이메일 모든 이메일 주소에는 골뱅이가 있으니까 골뱅이 패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보통의 그 컴퍼니 이메일은 뭐뭐.com, 뭐뭐.org, 숙명 같은 경우에는 뭐뭐.ac.kr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컴퍼니 이름에다가 그 컴퍼니 이름의 문자는 단 하나 나오고 .com, .org, .net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오도록 해라. 자, 그럼 저 규칙으로는 숙명.ac.kr은 안 잡힙니다. 숙명.edu였다면 잡혔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스팸을 보내는 사람인데 대학 다니는 사람한테만 보내고 싶어, 우리나라 다니는. 그러면은 저기 정규 편의식에서 여기 부분만 com, org, edu, or, net 이 부분만 ac.kr로 바꾸시면은 대학 메일만 싹 긁어오실 수 있겠죠? 저한테 그렇게 스팸 메일이 많이 옵니다. 저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홈페이지 만드실 때는 이런 정규 편식에 잡히지 않도록 이메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어떤 학자는 홈페이지에 자기 이메일을 이렇게 써놨어요. 연근 최애 숙명.ac.kr이라면은 yg 새 초이 새뭐 까마우지 이런 거 해놓고 숙명 까마귀 ac 뭐 뭐라 그랬대 병아리 kr 다음에 규칙으로 여기서 새를 전부 점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 정규 표현식으로 안 잡히지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패턴으로 이렇게 자기 이메일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뷰티풀스 또 이런 그 정규 표현식 방식으로 문자를 당연히 검색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어디 보자. 우리가 파이썬 그 아니 넘파이 아니 미안합니다. 판다스에서 어플라이 할때 커스텀하게 함수 정의하기 귀찮아 가지고 람다로 함수 정의한 다음에 적용했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습은 안 해보고 넘어갈게요. 87쪽이 아래쪽 보시면은 어떤 태그가 그 태그의 getText를 해봤더니 이런 스트링이 있더라. 그럼 이런 걸 만족하는 그 태그를 다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 람다 표현식을 다 함수로 정의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건데 함수 정의하기 귀찮으니까 람다 표현식으로 태그를 인풋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 함수를 true로 반환시키는 녀석만 내가 원하는 태그로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한번 써보세요. 제 생각에 그 스크래핑을 위해서는 find all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정규 표현식 정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정리해보면은 우리의 스크래핑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예제들을 한번 이렇게 감싸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HTML 문서가 웹 브라우저에서 열려야 돼. 열리는 거 하나 가지고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리스판스 성공한 걸 HTML 군 파싱을 위해서 뷰티풀스를 씁니다. 그다음에 내가 대상 사이트의 HTML 구조를 열심히 이웹 브라우저의 검사 기능 이용해서 파악한 다음에 뷰티풀스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태그에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뭐 적당한 파이썬 함수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서 뭐 판다스나 이런 데 저장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89페이지로 가서 공공 데이터 포털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어제 공지 읽어서 나는 그 전월세 오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API 키를 획득했다. 혹시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로그인 이 공공 데이터 포털 데이터.go.kr에 지금 이게 모바일 웹피지링인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아이고 미안해. 아 로그아웃 됐습니다.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자 그러면은 나의 그 신청권 있고요.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여기 일반 인증 키입니다. 제가 맨날 헷갈리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인코딩인지 디코딩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따가 한번 트라이얼 앤 에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말로 그냥 API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API는 스크래핑을 연구해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이 상호 통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다른 프로그래머한테 내 프로그램 접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호의로 만들어준 어떤 모듈입니다. 그 중에 오픈 API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모듈이라고 하면, 보통, 모듈이라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정의된 함수를 모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PI를 배포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API를 사용하는 방법, 예제 인풋과 예제 아웃풋 같은 거를 같이 기술문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팔면은 오픈 API가 아닐 테고요. 이를테면 구글 맵에서 만든 API는 아마 공짜가 아닐 겁니다. 상용 서비스에서 구글 그내 사이트나 내 서비스에 구글의 맵을 이용하고 싶다. 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놓은 API는 보통 API라고 부르고요. 이제 REST API도 뭔가 좀 기술 용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것만 봅시다. 오픈 API 중에 REST API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정의는 이겁니다.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서버 제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오픈 API 중에 이런 게 REST API고,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API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웹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볼수 있는 API. 이따가,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 스크래핑 테스트할 때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스크래핑 했을 때처럼 일단 API 콜을 웹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보고 성공하면은 이제 파이썬 센텐스로 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XML이나 JSON 형태로 전달을 하고요. 자, 그래서 XML이나 JSON 형태라는 건 내가 API 콜을 해서 리스폰스가 성공했을 때 리턴되는 형태가 제이슨 문서거나 아니면 엑셀 문서인 경우라는 겁니다. 제이슨 문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밸류 딕셔너리의 형식으로 리턴이 오는 그 포맷을 뜻하고요. 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API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태그 구조이긴 한데 그 태그 이름을 우리가 커스텀하게 정할 수 있는 형태의 네. HTML 같지만 HTML은 아닌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 오픈 API는 XML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운로드 받았을 때그 HTML 리스판스 뭐야 그 파이썬에서 HTTP 리스판스를 받았을 때 요런 형태를 이제 파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뷰티풀 숲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뭔가 한 아이템에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은 bs find underbar 해서 아이템으로 찾으면 될것 같죠? 그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건축 연도, 연 법정 등 이런 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bs.find.올 하고서 태그 이름에 건축 연도 한글 스트링으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TML 문서를 위한 전용 XML 문서를 위한 전용 파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한글 스트링 호환도 되고요. 그래서 원래 뷰티풀스 파서의 그 구문 분석기를 우리가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XML 문서를 위한 구문 분석기를 이따가 지정할 겁니다. 이따가 커맨드를 보시면 약간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뷰티풀스 할때 이거는 디폴트 구문 분석기를 다 붙이는 건데 구문 분석기를 요 녀석으로 XML 분석기용으로 지금 새로 집어 넣을 겁니다. 자, 뭐 API 활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API가 있으면 좋은 점은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는 것보단 API를 스크래핑하시는 게 스크래핑 코드의 유지 보수가 효율적입니다. 홈페이지는 많이 바뀔 수 있지만 API 시스템은 잘안 바뀌니까요. 다음에 이제 사용법을 한번 봅시다. 코드 실습을 바로 하기 전에 기술 문서를 여기 홈페이지에 생김새를 한번 봅시다. API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이걸 어떻게 쓰는 거라는 정보를 좀 제공할 텐데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는지. 자, 서비스 유형 오픈 API 중에서도 REST API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술 문서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열어라. 왜안 열리죠? 여러분들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 이그젬플이겠죠? 그래서 서비스 인증, 서비스 키, API 키가 있나 보다. 교환 데이터 표준 XML로 제공되는구나. 아, 뷰티풀숲 잘쓸수 있겠네. 그다음에 문제 생기면은 여기 전화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청 메시지 명세. 여기 있다. 모든 API 문서가 이렇게 친절하게 예제까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라이얼의 에러는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요청 응답 메시지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테스트했을 때 이제 먹혀야 돼. 한번 구문을 한 살펴볼까요?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서비스 URL이랑 그다음에 여기 예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여기 서비스 URL이랑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웹 브라우저에 복사 붙여넣기한 예제 코드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자, 8081은 똑같고 오픈 API 툴 인스톨 패키지 서비스 REST RTS of SLVC 그다음에 약간 다른 여기 렌트 지금 서비스 URL과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여기까지가 URL이고요. 물음표부터 시작되는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뭐였지? 쿼리 스트링. URL과 쿼리 스트링 합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URI가 되죠? 그래서 로우 DCD 여러분들이 저는 내려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로우 DCD가 뭐 의미하는지 보실래요? 지역 코드 법죠?
여기서 CD는 코드고요. D가 아마 동인 것 같습니다. 짐작입니다. 로우라는 거는 우리나라 동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나눠져 있거든요. 자, 법정동 저도 정확한 거 모르겠으면 동사무소의 단위가 행정동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나눈 단위가 행정동이고 우리가 뭔가 등기계약 같은 걸할때 아니면 주민등록 그런 걸할때 쓰는 게 법정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로우 DCD부터 지역 코드 명시했고 그다음에 딜 YMD 계약 월을 명시를 해야 된답니다. 계약월 2012 서비스 키는 나의 서비스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나의 인증 키겠죠? 인코딩인지 디코딩일지 디코딩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99 서비스 키즈 not registered 에러. 이 서비스 키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서비스 키. 짠. 나왔네요. 자, 인코딩 서비스 키 하니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11110에 대해서 2015년 12월에 지금 계약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강의 노트를 보시면 용산구 기준의 그 법정동 코드를 갖고 왔거든요. 용산구에 지금 2022년 10월이니까 9월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법정동은 11170. 그다음에 DYMD는 2022년 9월. 떨리죠? 뭐가 나오죠? 갱신 여부권을 썼다고 합니다. 오케이. 2000년 2020 후암동 11170이 후암동인 거 보죠? 자, 봅시다. 봉자동도 있고요. 서계동도 있고 청파동 1가도 있고 이 동네가 청파동 1가 청파동 2가죠? 청파동 2가의 물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 됐어요. 요거는 통하는 코드예요. 우리는 그럼 이걸 뷰티풀 숲으로 갖고 오면 돼요. 다시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돌아오셔서 쓸쓸이 잊어버리기 전에 주소를 갖고 오고 조금 요 녀석을 구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좌측처럼 따라서 할 거예요. 잠깐만, 아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하고 싶을 거예요? 서울시 전체의 2022년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뽑은 문을 이용해서 법정동 계속 바꿔가면서 거래 연을 바꿔가면서 반복된 API 콜 하고 싶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스트링 만드는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URL은 URL 서비스는 변하지 않는 건데 법정동은 바꿀 수도 있고 거래 연을 바꿀 수 있고 API 키는 내 리지에이터를 바꿀 수 있죠. 자, 그거를 조합해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이 URL이라는 스트링일 것이고요. 여기 한네 줄의 코드로 URL을 만들었다고 치고 URL 바로 가지고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XML은 URL 오픈 URL 짠
다음에 스트링은 XML.read. 아직 뷰티풀스 안 썼어요. 다음에 프린트 스트링 하시면은 어디 보자. 이게 뭐야? 인간이 알아보기 힘든 것들이 나오네요. 스트링 출력하실 때 지금 요 코렘 노트북은 리눅스 유캠플 8 환경이죠? 이 녀석도 프린트할 때 디코드 UTF-8로 하시면 아까 문서에서 보셨던 요 구문들이 쫙한 줄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얘를 파싱을 해보고 싶겠죠? 이 디코드 UTF-8은 저도 알아서 한건 아니고요. 구글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공공 데이터 포털 API 한글 깨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같은 코드를 돌리시면은 여기 디코드를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코드가 필요하면 여기를 EUC-KR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CP 구석으로라든지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을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하면 되는데 ES는 파싱 그다음에 파서는 XML, XML, XML로 지정. 그래서 자, 나의 스트링을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시킬 건데 파서를 그냥 아무거나 없이 둬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헤드, ES. 아이고, 제가 좀 알쓰다 습관이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게 있죠. 물론 우리는 이런 파이썬은 이러한 스트링들도 다 발라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지만 뭐좀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쉬운 방법. 파서를 결과가 더럽다.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하되 이번에 파서를 XML, XML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구문 구성. XML, XML 지금 아이고, 못하겠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깔끔한 스트링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각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 법정동, 뭐 계약 구분, 면 법정동, 보증금이 열릿다세대 이런 거 다다다 그 컬럼으로 발라내가지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것부터 bs.find_all 보니까 아이템 태그로 뭔가 찾으면 뭔가 될것 같은데 마이리스트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bs.find_all 아이템 하시면 자, 리스 제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때요? 거래권 하나의 태그 정보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랭스 리스 하시면은 그런 건이 223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전월세 다세대 연립 다세대에 관련된 전월세 계약은 223건이 있었구나 볼수 있고요.
그럼 각 거래권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뭐한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find all로 리스트 잡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리스트에 대해서 기스트의 각그 뷰티풀스 태그 요소에 대해서 뭐 했어요? 건축년도 정보 텍스트 갖고 오고 거래연 텍스트 갖고 오고 거래월, 거래일, 법정동, 보증 금액, 월세 금액, 연립 다세대 여부, 연립인지 다세대 여부, 전용 면적 다 이렇게 텍스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야 어떤 변수로 지정했죠? 그다음에 이게 집원이랑 지역 코드는 이게 그 탐색적으로 봤을 때 미싱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집원 태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서 예외 구문으로 만들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템포로 보였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요런 이름의 컬럼을 갖는 요 리스트 엘리먼트들을 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뭐 했습니까? 컨캐티네이트 해가지고 행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포그문을 돌린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따로 실행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 파인드 이용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 드랍투 해가지고 리셋 이게 뭐야 인덱스 리셋 했고요. 여기까지가 어디 보자. 공공 데이터 포털 API 이용한 스크래핑 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 공모전 같은 거할때 스크래핑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스크래핑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할 거는 윤리적인 측면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로봇.txt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스크래핑 하다가 뭐 조금 저의 경험을 좀 빌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오피스 하우스 같은 걸로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가끔씩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다 채워서 수업하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리눅스 개발 환경 설정부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